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당신은 나를 살게 해줬어. 나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나를 당신이 살아나게 해준 거야. 사랑이라는 말로는 표현하기에 부족해. 사랑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 강물 속 물 한 방울, 나무에 있는 잎 하나야. 그것은 훨씬 더 큰 거야.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던 나를 살게 해준 누군가와 여러분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음악가들 만나봅니다.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오늘은 부산 시향의 악장이죠. 바이올리니스트 임홍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네, 항상 똑같습니다. 네, 뭐 연주, 시향 연주 있는 거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또 뭐 학교 일도 하고 또 네. 학생들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3살짜리 아. 아들이 있어서 네 아들 이름이 또 저랑 똑같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똑같이 유진입니다. 네.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셨네요. 네. 오늘 또 부산 시향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네. 악기를 들고 오셨는데 혹시 오늘 네. 세달클에서 연주 들을 수 있나요? 네. 우리 부산 시향을 이끄는 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부산 시향을 대표하는 악장 임홍균 바이올리니스트와 오늘 함께 해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임홍균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 곧 또 독주회를 앞두고 계시죠. 네. 그 작년에는 제가 부산에서 먼저 하고 맞아요. 서울에서 한번 했는데 올해는 네, 다음 네. 주 다음 금요일이죠? 주 금요일 24일 11월 24일 저녁 7시 반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하게 됐습니다. IBK 홀이 사실 관객석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무대에서 보면 홀이 꽤 크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6,700석 네, 프로그램을 정도. 보니까 늘 그러셨던 것 같긴 해요. 눈에 띄는 작품도 있고요. 네. 국내 초연되는 케이지의 곡도 있네요. 네. 이번 독주회에서 혹시 뭐 메인 곡이 있다면 어떤 곡 한 곡만 우리 살짝 맛보기로 들어볼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메인 곡 하면은 이제 마지막 곡이 될 텐데요. 슈트라우스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네. 어떤 곡인가요?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바이올린 곡 중에 뭐 너무 많은 레퍼토리가 있지만 소나타 중에 굉장히 대곡으로 알려져 있고 또 슈트라우스가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피아니스트들한테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곡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슈트라우스를 제가 부산시향 온 지가 제가 2018년 3월부터 했으니까 네. 그걸 그 시기를 기점으로
그 전에 제가 슈트라우스 소나타를 한 서너 번 정도 연주를 했을 것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부산시향이 이제 리알토 슈트라우스 사이클을 18년부터 3년간 했었고 그 사이클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번에 되짚어보니 마지막으로 제가 슈트라우스 소나타 연주한 게 8년 전이더라고요. 네. 근데 악보를 다시 보는데 너무 많이 제가 생각이 바뀌어 있어서 그 전에 세네 번 연주했던 흔적에 그 바뀐 생각을 이렇게 고치기가 이제 여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악보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와, 또 오케스트라 곡으로서 슈트라우스를 한번 쭉 그러니까요. 글쎄 뭐 제대로 안다고는 말하기가 좀 저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번 하고 나서 들여다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어서 저도 좀 기대가 되고 네. 네. 오케스트라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고 또 뭐 당연히 챔버 뮤직적인 요소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악기로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곡이기도 하고 애정하는 곡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 진짜 기대가 되네요. 그럼 그때 사이클을 하실 때 슈트라우스 전곡을 하신 건가요? 교향 시로 분류되는 곡들은 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저희가 이제 슈트라우스 사이클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저희 음악 감독으로 계시는 최수열 지휘자님이 아쉽지만 네. 올해 12월 다음 달을 마지막으로 부산시향의 임기가 끝나시는데 그때도 메인곡이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네, 네. 그 곡이 이제 악장 솔로가 또 굉장히 악명 높은 곡이고 그렇군요. 또 이제 다음 달에 또 그 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저도 기대를 듬뿍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보기로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살짝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리샤드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조금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11월 24일 예술의 전당 IBK 홀에서 이문경 바이올리니스트의 독주회가 개최됩니다. 그날 울려 퍼질 음악 중 한 곡 들어봤고요. 우리 악장님의 연주 저는 들어본 저로서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께 초대권 가능할까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다 드리긴 그러니까 퀴즈를 통해서 초대권을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몽균 악장, 이몽균 바이올리니스트가 소속되어 있는 오케스트라 단체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글자네요. 네,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빵톡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이몽균 바이올리니스트 독주회 초대권 저희가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몽균 부산시향의 악장님이시죠. 정말 많은 도시에서 공부도 하고 뭐 활동도 하셨는데 먼저 파리에 서 공부를 하시다가 또 베를린으로 넘어가시고 또 공부가 끝난 후에는 일본
해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부산을 책임지고 계신데요. 뭐 그동안 정말 세계적인 대가들과 연주를 보고 또 함께 해보셨을 텐데 기억에 많이 남는 뭐 지휘자, 연주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뭐. 그렇겠죠. 네. 먼저 파리에서 뭐 기억나는 분이 있을까요? 너무 많겠지만. 네. 그러니까 운이 좋게도 제가 다녔던 학교가 파리 국립 보드음악원이라는 학교인데 그 미국의 그 유명한 학교 중에 커티스 음악원이라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리에 이제 고등음악원이 있고 그리고 특히 베를린 요 세 학교가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제 그때부터도 이 세계적인 마에스트로들이 그 도시에 연주를 하러 오면 그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뭐 학교 그 학교 오케스트라와 함께 또 연주를 또 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지휘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과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운이 너무 좋게도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은 마에스트로들을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파리 오케스트라라는 이제 뭐 흔히 뭐 파리 3대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오케스트라에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 아카데미라는 시스템은 뭐 유럽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거의 다 있는 그 시스템인데 특히 독일에서요. 그때 만났던 지휘자들 중에 뭐 크리스토프 에셴바흐, 뭐 파보 예르비, 뭐 에사 페카 살로넨 네. 등등 있었는데 저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았고 다 좋았지만 그 중에 그 평생 그 함께 그 추억을 가지고 갈 연주는 에사 페카 살로넨과의 연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휘자로 계시는데 전 단원의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그런 그런 마력이 있었고 또 그분이 스트라빈스키 스페셜리스트로 또 알려져 있는데 네. 또 마침 그때 불셀 연주를 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바이올린을 그만두기 전에 네? 다시 한번 꼭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예, 만나보고 싶은지죠? 예. 그렇군요. 그렇네요. 네. 뭐 파리에서도 그렇고 베를린에서도 그렇고 뭐 서울까지 인연이 쭉 이어져 온 마에스트로가 또 있잖아요. 네, 궁금한 게 그렇게 아니, 무섭다고 하던데 실제로 연주할 때 어떠신지 궁금해요.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네, 정명호 선생님이신데 무서우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혼을 내고 막 윽박지르고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이제 리허설 때 이제 보이시는 그 아우라인 거죠. 그 카리스마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압도당한다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파리에 뭐 거의 7년을 있었고 선생님은 당시 이제 라디오 프랑스 네. 음악 감독이셨고 너무 즐겨서 연주를 보러 다녔고 먼 발치에서 또 학교 연주도 학교 오케스트라 연주도 지휘를 하러 오셨는데 저는 또 불행히도 그 연주에는 또 그 로스터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연주여서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당시 아시아 필하모닉이라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죠. 여름마다 거기에서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 참여했다가 이렇게 우연히 이제 악장을 맡게 돼서 네. 또 뭔가 굉장한 카리스마 압도당하며 제가 조금 많이 오케스트라를 잘 몰랐을 때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귀국해서 또 이제 지금도 매년 하시는 이제 원코리아 오케스트라 네. 창단 연주 때도 같이 했었고 뭐 아시아 필하모닉 연주도
자주 했었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정명훈 선생의 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연주를 하셨네요. 라디오 프랑스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슈만 콘체르토를 협연하셨습니다. 2023년 10월 12일에 연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이스트로 정명훈 그리고 라디오 프랑스 그리고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함께하는 슈만의 피아노 콘체르토 함께 들으셨습니다. 옛날 기억이 많이 나실 것 같네요. 부산 시향의 악장 발리스 이몽균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를린 필 내한 연주가 있었잖아요. 네, 바로 지난 주말. 네, 지난 주말이었죠. 네. 가보셨나요?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미 약속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저한테도 물어봐 주시죠. 가셨나요? 네, 갔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 그리고 11월 12일에는 조성진의 협연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조성진 협연은 제가 티켓팅에 실패를 했고요. 11월 11일에 브람스 심포니 4번 그리고 모차르트 심포니 29번 그리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작품이 알밤베어 네, 작품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베를린 필 연주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오늘 또
베를린 선배님 모시기도 한 김에 우리 애청자분들께 또 하나의 선물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은 공연의 감동을 애청자분들과 작게나마 나누고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베를린필 에코백인데요. 라이센스를 받아서 제작한 것으로 베를린필의 컨펌을 거쳐서 제작된 에코백이라고 해요. 이 크기가 LP를 넣을 수 있는 크기인데요.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댓글로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께 추첨을 통해서 베를린필 에코백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저도 베를린필 연주를 보는 것이었는데 우리 악장님도 베를린 출신이시잖아요. 학생 때 뭐 연주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너무 갔죠. 너무 많이 갔어요. 아, 그리고 네. 지금 그 베를린필의 악장으로 계시는 분과 또 인연이 있다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네,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워낙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게 작년 일이었는지 올해 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최초의 여성 악장이 선임이 됐죠. 그래서 비네타 사레이카라는 악장인데 그 전에는 이제 단원으로 뽑혔어요. 네, 아, 네. 그러고 이제 악장 오디션 통해서 이제 선발이 됐고 그 전에는 너무 유명했던 알테미스 스트링 콜텟이라는 콜텟의 멤버로 또 있었고 이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 20년 전으로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20년 전이네요. 그래서 저랑 파리 고등음악원에서 초견 수업을 바이올린 두 명씩 한 팀이 돼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오. 이제 그때 그 초견 메이트였어요. 와. 그래서 그때도 너무너무 잘했던 친구고 너무 착하고 저보다 초견을 월등히 잘했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았지만 특히 저는 이제 베를린에 있을 때 그 알테미스라는 콜텟은 정말 독일을 대표하는 스트링 콜텟이었고 네. 거기에 멤버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친구가 멤버로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아 너무 대단하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쁜 소식으로 그거를 접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렇게 베를린필에 들어가서 또 악장까지 네.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만 물론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했던 바이올린이었어요. 연주자였어요. 근데 너무 기분 좋고 정말 제가 영광이죠. 네. 진짜 연주 가셨으면 반가웠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러면 뭐 파리에서는 수업 메이트였던 저 매주 아 그러면 베를린 필 악장에 임홍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부산을 네. 책임져야 되니까 안 되겠죠. 다음 생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베를린필과의 함께했던 피아니스트는 조성진 피아니스트였죠.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또 반가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죠. 베를린필의 상주 음악가가 됐다는 소식인데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또 부산시향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함께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임윤찬 씨가 그 반클라이번 우승으로 더 많은 이제 뭐 팬층이랄까요 생긴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너무너무 뭐 다른 콩쿠르에서도 우승하고 유명했고요 이미 근데 반클라이번을 나가기 전에 라흐마니노프 3번을 이제 본인이 최초로 연주한 게 저희와의 연주였었어요. 네, 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콩쿠르에 바로 이제 갔었고 그래서 뭐 너무 기뻤죠, 뭐.
조성진 피아니스트. 이번에 베를린 필과는 베토벤 콘체르토 4번을 협연했어요. 우리 근데 이몽균 악자님께서는 조성진 피아니스트와 협주곡 5번을 함께한 적이 있다고요. 네, 그 바로 엊그제일 같은데 그 보니까 한 6년 정도 지난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함께하셨죠? 그 정명 선생님의 네. 그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연주 창단 연주 네. 창단 연주 때 이제 저도 함께 했었고 그때 이제 초대 협연자가 조성진 씨였어요. 그래서 뭐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네. 있었죠. 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제는 정말 거장이라고 맞아요. 말해도 뭐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뭐 독주자뿐만 아니라 사실 챔버 뮤직도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필에서도 그런 오퍼를 준 거라고 보여지고 네. 그냥 피아니스트라는 명칭으로만 이렇게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네, 음악가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알겠습니다. 음악가. 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의 1악장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Thank you.
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의 1악장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부산시향의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이문균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파리에서 또 올해 사신 우리 악장님을 모시고 파리에서는 7년 정도 사셨다고 그랬고요. 베를린에서는 몇 년 정도 계셨죠? 총 신고하고 산 거는 총 2년인데요. 신고요? 이제 뭔가 이렇게 체류증을 받고서는 이제 네. 산 건 공식적으로는 2년이지만 그 파리에 있을 때 베를린에 이제 레슨 받고 공부하러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기간은 2년인데 체감되는 기억되어지는 네. 시간은 그거보다는 좀 길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파리에 있으면서 또 왔다 갔다 하셨군요. 차비가 만만치 않았겠네요. 그 베를린에 있기 전에 파리에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유로화가 되기 전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아 유로요. 네네네. 그 어릴 때부터 유학을 시작하셨을 텐데. 파리와 베를린 이 두 도시의 살기는 또 어떤지 아마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여행은 당연히 파리겠지만 혹은 살기 위해서 또 어느 도시를 갈까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두 도시를 살아본 또 공부해본 경험자로서 어떨까요? 뭐 개개인마다 이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건 다 다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한 도시에 좀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베를린에서의 시간은 좀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독일에서 먼저 시작했다면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파리는 예술을 공부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나 레슨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그 도시에서 느끼고 보고 가고 할 수 있는 곳들이 꼭 미술관,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던 것 같고 거기서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이 영향을 학교 외적으로, 레슨 외적으로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람이 살기에는 확실히 독일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뭐 일단 행정적인 일 처리부터 뭐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가 살아본 도시 중에 최고고 이런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국민성이나 성향보다는 독일 사람들의 그 일 처리가 월등히 빠르고 합리적이고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네. 유럽 도시에 비하면 월등하다 이지 한국과 비교하면 또 네. 많이 답답한 그래서 프랑스는 좀. 여행을 가시고 네. 독일에는 살러 가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이문균 악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파리의 거리 또 베를린의 거리 기억이 많이 나네요. 오늘 이렇게 이문균 악장과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주의 공지 한 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이문균 악장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민망하네요. 네. 다음 주 11월 24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이문균 바이올린 독주회가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아무나 주지 않는 이 초대권을 우리 새달클 달콤한 클래스 애청자분들께 네. 살짝 선물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냥 드리긴 그렇고 퀴즈를 통해서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퀴즈가 뭐였죠? 퀴즈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향악단 오케스트라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힌트는 8글자입니다. 아, 네.
여덟 글자. 네. 네,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문균 바이올리니스트 독주의 티켓 선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악장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뭔가 굉장히 깔끔한 와인 한 잔이 생각나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와인 좋아하시나요? 와인 광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오늘 뭐 녹음 끝나고 한 잔. 그럼 우리 이문균 악장님 보내드리면서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오늘은 프랑스와 독일을 오가며 함께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네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앞서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소설은 레마르크의 개선문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살게 해줬어. 나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지. 그런 나를 당신이 살게 해준 거야. 이 내용으로 달콤한 클래식 마무리해봅니다. 함께 들으실 음악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두 hast mich leben gemacht. Ich war nichts als ein Stein. Du hast gemacht, dass ich lebe. 오늘은 파리와 베를린을 오가며 세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만의 최고의 도시, 최고의 나라는 어디인가요? 다음 주에도 달콤한 클래식에서
음악으로 아름다운 여행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끝으로는 브람스의 심포니 4번의 4악장 벨리너 필하모니커의 연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이안나 안나, 기술의 김동진, 진행의 저 김유진 세실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